뭐 하나를 보자면 되게 에임 많이 타는 캐릭터. 오미걸 믿다니. 광선 휩쓸기. 헬로월드 저거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지? 저거는 스택 쌓는 덱인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 레이저 포인터. 레이저 포인터. 소비 소비 소비. 합판. 스택. 상자. 코딩하는 옵니다. 터보. 헬로월드. 이럴 거면 포션 일찍 좀 던질 걸. 아니, 이게 뭐야? 샘추위 조각몸 간소화. 병불. 레이저 포인터? 하파기. 아니다. 헬로월드.
밀집 올릴 만한 게안 나오면 그때부터 약간 꼬이죠. 플러스 1, 안녕하세요. 44. 어둠 스택. 스택. 헬로월드 덱. 대략 어떤 식인지는 알겠어요. 근데 아직도 어렵긴 하지만 홀로그램 임펄스 이런 챈자 퍼펙트 에이밍 짠. 아 깜짝이야. 아니 중가로님 밥은 먹고 하세요. 나중에 먹겠습니다. 아유 코스모스퍼스님 만화 후원 감사합니다. 중간 먹 조금만 더 등반하고요. 예 높은 데서 밥 먹어야죠. 후원 감사합니다. 그 왜 배고프다고 아무 데서나 도시락 까먹고 그러진 않잖아요. 감사합니다. 15까지는 아니고 일단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아유 후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홀로그램 스택 샀는데 아, 서프냈네. 예, 베타입니다. 홀로 스택. 아무튼 생성된 덱. 뭐야? 커패시터. 파파기 오션 홀로그램 임펄스. 요것도 나름 할만한데. 간소화 스택 연쇄 소순마 걷어내기 터보
성동 비닐 밀어전. 근데 나름 세지 않나요? 나름 센데. 그냥 보스가 별거 아닌 놈이라 그런가? 근데 턴 길게 보면 세지는 애들 상대로는 이 짓거리 절대 못하겠다. 15등도 못할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을 보면 바보. 전기 하나 영창하는 거요. 딱히 쓰잘데기 없습니다. 저렇게 빨리 튀는 놈들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선천 타워 좀 더 찾아볼까? 이거야! 버린 카드 더미에 있는 비용이 0인 카드를 모두 손으로 가져옵니다. 이것 때문에 그 고생을 한 거지. 근데 별 필요 없는 것 같아. 헛고생한 것 같아. 헬로월드 마지막은 아니지. 화면이 어쨌든 헬로월드까지. 막을 수가 없네요. 헬로월드. 하나를 위한 모두. 요거밖에 없네. 과연 이길 수 있을까?
하나를 위한 모두가 여기 빠졌어. 여기서 빠지면 안 되지. 되돌리기, 되돌리기. 융합. 이상한데? 근데 그렇게 또 약하지도 않어. 희한합니다. 노갈 휩쓸기. 그냥 잡긴 하는데 보는 사람이나 돌리는 사람이나 무슨 덱인지 몰라. 그것뿐이야. 엑스 킥 꽃샘. 스와이스 사나짱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엑스킵 홀로그램으로 뭘 가져오지? 여기서 딱 방어도 다 까는 그 공격카드 나오면 좋을 텐데. 암흑은 턴마다 스택이 쌓여요. 예. 헬로 월드 사인다. 뭔가 강화할 필요도 없는 덱이야. 마음에 들어. 이제 헬로 월드 4장 선천이지. 이게 덱이지. 이게 덱이지. 거부할 수 없는 닐리네장. 뭘 가져오지? 합하기? 걷어내기. 이런! 고통이야, 고통. 터보. 하나를 위한 모두.
아, 뭐 이렇게 없냐, 저거. 아니, 이 뭐가 없어. 헬로 월드에 쓸데없는 것만 자꾸 나와가지고, 뽑아도 이상한 것밖에 없어. 쓸만한 게 안 뽑혀.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재구성 좋다. 신성이 나오는 거지. 스네코 면역인데 이거? 예, 암흑은 발현해야 데미지예요. 타격. 여기서 서순을. 스네코한테 휩쓸리지 않는 덱이야. 내장 갓댁인 것 같아요. 갓댁 허실? 님들도 허실? 근데 첫 턴에 시계 때리는 애들 나오면 그냥 맞아야 돼. 닻이 있긴 한데. 이건 너무 아프다. 전자기장. 스택이 너무 늦게 나왔어. 스택만 있으면 막을 수 있는데. 뭐야, 스택. 왜 소멸이 안 됐지? 번역 오류야? 버그인가? 그냥 버그인가? 대부분은 버그입니다. 버그네, 버그. 소멸 안 되네. 그러면 저거는 강화할 필요가 없네. 방금 또 썼는데 또안 사라졌어요. 터보. 뭔가 덱이 센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기 옆에 두 마리 있는 거, 저거 아무것도 못하겠다. 개꿀. 눈치. 재구성으로 버린 다음에, 스택을 쓰는 거지. 합하기 먼저 썼어야 했는데. 파워카드가 왜 이렇게 안 나오지?
랜덤 카드라면서 이상한 거밖에 안 나와. 이거 정해져 있나 본데? 아, 무작위 일반 카드구나. 피아, 그건 몰랐네. 국어 게임이야. 그러면 이거 완전 쓰잘데기 없네. 하나를 위한 모두 몇개 가져오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장이나 가져올 수 있긴 한데. 베타가 뭐냐니요? 엑스킥. 스택으로 막을 수 있겠지? 터보. 전자기장. 걷어내기. 눈찌를. 뭐야? 슬 오센 스택 탈모빈도 막을 수 있어. 얼리 액세스 게임 주제 베타를 돌리는 사악한 무리. 아이, 고통 딜이 더 세. 스택 하나만 쓰면 쉽게 막을 수 있습니다. 터보 어디 갔냐? 융합. 스택을 쓰려면은 스택 남아 있어. 번개구체, 보샘추위, 눈찌르기. 스택 쓰려고 적어 놓은 건데요, 뭐. 드로우하는 카드보다 생성되는 카드가 더 많아. 그런 주제 또 되게 세. 왜센 걸까? 삽입기. 아, 코스튬을 할 걸. 캘리퍼스도 있으면 좋겠네요.
엘리트 가기 무섭거든요. 최대한 숨어서 가겠습니다. 예, 신직업 전용 유물 꽤 많아요. 캘리퍼스 갖고 싶다. 눈치. 재구성으로 버리고 스택으로 방어력 올릴 수 있어. 아이, 핫팩이 자꾸 서순하네. 야, 좋다. 버리고 스택. 센데? 아, 캘리퍼스 갖고 싶다. 아, 믿기지 않지만 센데. 융합 임펄스. 재구성 스택. 방어도 되게 잘 쌓는다. 휩쓸기 오한 먼저 써야 되나? 스택이 엄청 세네. 헬로월드로 헬로월드 계속 뽑고 있어요. 무한동력이야. 초강구 눈치. 눈치 타격 재구성 버리고 스택. 킬각인가? 아니죠. 창의적인 기계. 창조? 창의? 눈, 콕, 눈, 콕, 눈, 콕. 아, 고통받는다. 눈, 콕. 안 돼. 저강할 고통. 아니, 언제 잡냐, 근데, 잠깐만. 되돌리기? 아, 좋아. 그 다음에 드로우를 보면은 저게 0코스트로 나오겠죠? 그러니까요, 그거 무쇠카드 이름도 눈찌르기 아니었나? 탈방, 개몽, 붕대, 변성, 치약, 광기, 비밀기술. 스택 말고 다른 거 없나? 히어로메이커니 뭐 수세 방하신다. 베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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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타. 어지러움 하나도 신경 쓸 필요 없죠. 창의적인 인공지능. 어지러움 가소롭죠.
사기력 무쇠 카드를 넣습니다. 임펄스. 아, 너무 아프고. 아니, 저 고통 좀 어떻게 해봐요. 잠깐만, 고통 딜 너무 세. 기계학습 필요 없고. 스택 쓰고 나서 때리면 되는데. 이번 턴에도 스택 쓰고. 터보 헬로월드 비밀병기 하나를 위한 모드 내리고 수많은 연코스트 카드들이 나와. 터보 어디 갔지? 터보 여기. 로로로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고통 저거 언제 지우지 저거. 깊은 자상 증기 발전. 고통 어떻게 지우죠 저거. 자꾸 고통 갖고 있어. 아니 왜 첫 턴부터 30딜이에요? 원래 그런 애 아니었잖아. 어떡하지? 예, 로봇 느낌입니다. 제냐타. 스택. 턴마다 구체 슬롯을 한 게 없습니다. 하나를 위한 모두가 빠졌어. 창의적인 인공지능 엑스킥. 스택 하나 쓰면 막을 수 있고. 일자 사려. 터보 어디 가냐? 대체 이게 무슨 덱이야? 근데 제일 이상한 거는 이 덱으로 어떻게 제가 3층을 돌고 있다는 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한글 패치요. 그냥 되던데. 껐다 켜셔야 될걸요? 언어 설정하시고 껐다 켜세요. 한국어가 없다고요? 엥? 스택 재구성 갖다 버리고 공대 감기. 이거는 맞겠는데? 스택 이거 보스 못 잡겠는데? 아이고 큰일났다. 진작이장 오센츄리 스택. 아니 어둠이 너무 세. 고마워요 물봇. 메아리다. 일단 오한스무 엑스킥 오센츄리 부챔 등기발자. 메아리 못썼어. 전장이자 휩쓸기 휩쓸기. 아무튼 생성된 덱인데 약해. 아니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되돌리기 터보 파파기 편견 썼지. 서비나님 없으세요? 감사합니다. 레이저 포인트 잘 좋아. 하나를 위한 모드 재구성 증기발전. 아이 원제 잡아 이거를. 아니 얘 기본 카드 왜 이렇게 쓰레기밖에 없죠? 똥캐야? 캐퍼시티 버퍼. 제발 그냥 보스만 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구불구불 이제 선천 6장이야. 선천 7장인가 이제? 와 선천 많다. 몸부림 마무 타격 없죠? 만병 동치약 합하기
엑스킵 홀로그램 홀로그램. 네, 몸부림을 왜 갖고 와? 멍청아. 휩쓸기, 되돌리기, 스택, 재구성, 보통 버리고, 음악, 뭐야? 되돌리기, 스택. 요거 이제 테스트 판에 있는 몹이에요. 하나를 위한 모드. 눈찌르기, 눈찌르기. 쟤는 피격 모션도 없어. 깜빡거리고 끝이야. 이게 기본 카드에 딜 카드가 없나봐요. 번개 구세 나왔다. 제마란이 나오는구만. 찢기 되게 좋죠. 재활용. 기계학습 터보 눈보라. 드디어 저주를 지울 수 있다. 아, 자기력은 그냥 공구함에서 나온 거였구나. 아, 신규 캐릭터 스킬인 줄 알았더니. 글쎄요, 전사가 더 쉬울 것 같은데. 터보 합하기. 왜 이렇게 딜 카드가 안 나올까? 스택. 카드를 써야 이게 들어가요. 전기랑 얼음이랑. 그래서 계속해서 구체 안에 채워줘야 돼요. 자, 이 덱 다시는 안 하겠소. 토할 것 같아. 팔로 감사합니다. 하늘을 위한 모두.
직장까지 올라간다. 얘씨 때릴 수가 없어. 펄스가 그렇게 안 나왔을까, 왜? 펄스라도 나오니까 좀 낫네. 핫하기. 아휴, 또 나와. 으액. 창의적인 인공지능. 근데 여기는 딜 늦게 나와서 힘들 것 같은데. 얘 상대하는 게 더 힘들 것 같아요, 지금 대거로는. 스택 말고 믿을 게 없네. 스택 능력치 상승한다. 하나를 비워. 센 거 같은데, 되게. 아, 센 건가? 센가? 아니, 왜 이 덱이 방어력이 이렇게 높은 거지? 스택 한 장에 방어력이 40 가까이 올라. 이제 도넛 잡고 아니 합하기 두 장이 지금 나와? 진짜 정말 대단한 게임이야. 카드 움직이는 거 봐. 터보 터보. 임펄스. 스택. 스택 망덱. 아, 헬로 월드 덱. 아우, 두할 것 같아. 아, 근데 어떻게 이기네? 아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기네요. 아, 역겨워. 아, 진짜 도 나온다. 아, 속안 좋아. 이제 헬로월드 걸은다. 헬로월드 쓰레기 저거. 헬로월드 이제 다 걸.